스타트업,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기업. 문제 해결, 성장, 효율. 여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위한 이들의 움직임은 세상에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또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면서 하는 사람이 됐든 뭔가 세상에 없는 또 세상에 있던 거라 하더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넣어서 새로운 일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스타트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스타트업인이라고 하면 결국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완벽한 실행력을 가지고 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1층, 2층 막 양옆에 공사를 막 하고 있어서 촬영을 못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저희 그 웨일스 브라이트 AI의 그 캡틴 맡고 있는 그 이수민입니다. 아, 저희는 참고로 그 대표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캡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본질은 이제 시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 하위에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시장의 문제가 있는데 이 미션을 빨리 문제 해결을 해서 돈으로 연결하는 어떤 가치적인 베이스를 증명해내는 게 스타트업의 본질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말고도 스타트업의 본질을 찾는 어떤 그 과정들이 다 회사마다는 틀리겠지만 저희가 보는 어떤 본질의 스타트업은 문제 해결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 엄청나게 빨리 해결을 하고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가치적인 밸류를 끌어내고 성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진짜 스타트업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과 아이디어로 반드시 돌진할 수밖에 없는 크레이지한 그룹들이 뭉쳐있지만 그 도전이 때로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룹을 늘 응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도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2차 되니까 직장 생활을 제가 13년 했는데 일단 윗사람 맞추는 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엄습했고 그 두 가지 접점에서 이제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앞으로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회사에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좀 D9하고 리셋하고 싶어서 좀 제 나름대로 회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계기가 있고요. 회사라는 게 예전처럼 뭐 20년, 30년 다닐 수가 없는 좀 환경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팀들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성을 계속 만드는 게 그러면 좀 어떨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시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해외 시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별 진배 없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은 관계였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올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들을 만들고 고객과 끊임없는 접점을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했고요. 그런 것들이 매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고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직원들의 합심된 의기투합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우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에 직원들이 합심 단련해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브랜드의 힘,
그리고 기술력, 거기에 더해진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 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파운딩 멤버로 해갖고 총 3명으로 스타트하게 됐고,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 뭐 자본금 해봐야 1,000만 원밖에 없었고, 노트북 들고 오피스도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 와이파이 나오고 막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곳, 거기서 가장 싼 거, 저렴한 거 먹으면서 스타트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팀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회사가 이제 3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 좀 성과들 많이 냈고 매출도 냈고 투자도 저희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서 저희 팀들하고 투자 펀딩도 받고 굉장히 고생했죠. 사람들이 이제 연령대를 보면 10대서부터 70대까지 텍스트의 피로도가 많습니다. 그 텍스트의 피로도가 많다라는 거는 책이라던가 뭐 60장짜리, 300장짜리 이런 그 텍스트들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정보 제공들을 다 텍스트 기록물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10대서부터 70대가 그런 이제 텍스트의 피로도가 너무 많다 보니 그런 텍스트 로우 데이터들, 문서 리포트들을 가지고 저희 ML과 NLP, 저희 머신러닝과 이제 자연어 처리, 어떤 알고리즘 기반으로 어떤 텍스트의 피로도에 대한 많은 글들을 바로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제 디지털 컨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 주는 이제 알고리즘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고객들이 어떤 정보 제공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라던가 히스토리들 어떤 그런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글이 아니라 블로그 이런 글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조금 유튜버처럼 아니면 유튜브처럼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 잠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다이어리라던가 또 블로그라던가 이런 기사들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그 영상 콘텐츠로 바로바로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자동 변환 제작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원래 스타트업 했었던 건 아니고요. 미국 이제 서부의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이제 스타트를 했었고, 베트남이라던가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태핑을 했어요. 그 저희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팔릴지, 이 서비스가 맞을지, 고객한테 돈을 쓸 의향이 있을지, 그걸 서베이 리서치를 이제 해외 쪽에서 먼저 스타트를 했고, 그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했었고 운영을 했어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게 이제 코비드가 조금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로 다시 이제 나가서 어떤 B2B 엔터프라이즈라던가 좀 챌린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로스 마케팅 팀하고 글로벌 팀이 최근에 이제 팀 빌딩이 돼서 해외 이제 미국 동부 서부 B2B 엔터프라이즈 뭐 해외 투자 기관 뭐 소위 그냥 큰 컨퍼런스 콜들 나가서 뭐 CES에서도 혁신상 받고 뭐 MWC 뭐 최근에 이제 큰 슬라이드샷 뭐 테크 크런치 이런 데 가서 좋은 어떤 좀 성과들 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회사 모태는 챌린지는 한국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미국 서부서부터 스타트가 됐었고. 한국에서도 일이 힘든데 글로벌에서 안 힘들까요?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물음을 던지기 어려울 정도의 미미한 존재 아닐까요? 엄청나게 많은 경쟁들이 있을 거고요. 그 속에서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정말 미미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미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을 하면 아마 밝게 빛나는 샤이닝 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 게 글로벌에서의 한국 스타트업 아닐까 싶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23개나 됩니다. 근데 그중에 세계적인 글로벌 유니콘을 찾아보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우리는 국경 안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수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경 밖에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도전들을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과의 협업 차원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넘나드는 모든 융합적인 도전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스타트업 되려고 하고 있고 위대한 회사 되려고 굉장히 많은 나름대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해관계 시켜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더 좋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 그러다 보면 어떤 주요한 성과가 매출로도 있을 거고, 좋은 어떤 그 펀딩도 있을 거고, M&A도 있을 거고, IPO도 갈 수 있는 건데, 아직 저희는 더 욕심을 내가면서 가고 싶은 게 많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아, 창업, 생각보다 굉장히 긴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놓이게 될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현명하게 헤쳐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갈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든든한 좋은 팀을 꼭 만들고 창업을 시작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더라도 그 일을 완수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시작한 일을, 스타트한 일을 클로징할 수 없게 되겠죠. 클로징을 할 수 없는 스타트는 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없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클로징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그 일을 임한다고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창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 순간 실력을 연마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아침을 열고 저녁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생각보다 힘드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레이스에서 승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알고리즘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기존에 이제 방대한 이제 로우 데이터들,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 영상 컨텐츠로 자동 변환 제작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결국 구름 뒤에 가려진 햇빛이 드러나듯 아무리 어렵고 힘든 도전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인들이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예, 저희 그 웰스 브라이트 AI의 그 캡틴 맡고 있는 그 이수민입니다. 네.